이제 같이 나이를 들어갔는데 처지기 시작했다. 탄력이 막 무너진 볼살이 내려와서 신부볼처럼 티 안 나게 감촉같이 예뻐지는 방법. 안녕하세요. 뷰티 메시지 제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남들 몰래 티 안 나게 야금야금 예뻐지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두 달 만에 오랜만에 만난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얼굴 왜 이렇게 작아졌어? 아니 너 얼굴에 뭐 했어?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살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변화는 있었어요. 그래서 살 왜 이렇게 빠졌어? 했을 때 제가 살 안 빠졌는데 하니까 그 다음 말이 뭐 했어? 이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뭐 했어요. 어떤 걸 했길래? 그 뭐가 뭐냐면 덴서티하이라는 시술을 받았어요. 이게 국산 써마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고주파 관리인데 장기적 효과와 단기적 효과를 한 번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술이에요. 콜라겐, 엘라스틴, 피부에 좋은 성분을 촉진을 시키면서 동시에 피부가 리프팅이 되는 듯한 좀 이렇게 붙은 듯한 그런 탄력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술이거든요. 제가 이 시술을 받기 전에는 솔직히 저는 리프팅 관리는 정말 엄두를 잘 못 냈었던 게 정말 엄살쟁이거든요. 토닝도 받아보고 따가운 거 못 참겠어서 안 하고 피부 관리는 진짜 홈케어로만 계속 하고 있었고 제가 받았던 탄력 관리로는 슈링크 유니버스 그리고 요 볼살이 고민이 돼서 인모드랑 아큐주사 맞은 거 요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약한 관리, 좀 쉬운 관리만 해봤고 울세라나 써마지는 진짜 엄두도 못 냈어요. 일단은 너무 고가 시술이기도 한데 그렇게 뭐 수면 마취하면서 아픈 거 참아가면서까지 그 시술을 받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주변에서 울세라나 써마지 받은 친구들 되게 많은데 일단은 받고 나서 일상생활도 바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300만 원대 아무리 저렴해야 200만 원대 너무 가격대가 비쌌고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했대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울세라 써마지 시술을 다 받아봤는데 너무 아파서 온몸이 다 젖고 진짜 속옷까지 젖을 정도로 너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시술을 받고 싶다?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덴서티라는 시술은 써마지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통증이 되게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취크림을 안 바르고 시술을 받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되게 덜하다라고 해서 한번 요거는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가격대가 그 고가 시술에 비해서는 좀 합리적인 편이었고 그래서 제가 시술을 받기로 하고 받고 왔어요. 그리고 현재 두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제 만족도가 정말 그냥 만족한다라고 느낄 정도예요. 저의 만족도는 최상이기 때문에 왜냐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그 변화한 거를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거는 영상으로 담아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담아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덴서티 제가 받아봤을 때의 장점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통증이 덜하다. 다른 시술들에 비해서 그래도 참을만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저 친한 언니는 아예 안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마취크림만 발랐는데 근데 저는 통증이 덜하면서 살이 없는 부분, 이런 광대 부분 그리고 목 이렇게 두 부분은 좀 아팠어요. 근데 그게 아픈 게 막 누가 때린 것 같이 아픈 게 아니라 뜨거운 그 고주파의 열 에너지 때문에 아프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 일단은 그 시술 방법 중에 중간중간 다섯 단계 쿨링 시스템을 거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주파의 열 에너지 그리고 쿨링 고주파 열 에너지, 쿨링 요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계속 뜨거운 게 아니라 뜨거웠다가 달래줬다가 살짝 뜨겁게 열 에너지 줬다가 달래줬다가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뜨겁고 아프고 이런 게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등에다가 무슨 패치 같은 걸 부착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안전성이 좀 더 확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고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같이 줄 수 있는 이게 뭐 모노폴라, 바이폴라 해서 조금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시술 받은 직후
후부터 효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6개월 이상의 이 장기적인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술이에요. 그래서 통증도 덜하고 안정성도 좀 확보가 된 그런 시술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제가 160만 원대로 시술을 받았거든요. 200만 원, 300만 원대 하는 고가의 시술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가격대가 고가의 시술 중에서는 좀 합리적인 편이기 때문에 내가 탄력 관리, 리프팅 관리를 받아보고 싶었다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건 정말 좀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말 장점이라고 느꼈던 게 다운타임이 없어요. 저는 그 시술 받고 그 바로 이후에 개인 스케줄을 갔는데 바로 화장도 가능하고 뭐 세안도 가능하고 안 되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쿨링 효과를 주면서 열 에너지, 고주파 에너지를 같이 넣어준 거기 때문에 일부러 쿨링 관리는 당분간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주의할 점도 딱히 없었어서 일상생활 바로 가능.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처럼 방송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시술 받은 거 티 안 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추천할 만한 그런 시술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술을 받기 전에 고민이 뭐였냐면 볼살이 처지기 시작한다. 저는 원래 볼살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볼이 이렇게 신부볼처럼 좀 늘어나고 내려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사실은 제 신랑이 알려줬어요. 저를 보면서 제니도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거울을 봐도 이렇게 만져봐도 탄력이 그 떨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말랑말랑해졌고 이 부분이 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댄서티를 받게 됐고 받은 결과 굉장히 만족을 하는 게 여기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머리를 풀렀는데 머리를 묶으면은 여기 더 슬림한 라인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전부터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느끼실지 저도 궁금해서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거를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시술 주기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씩 맞으면 괜찮다 라고 들었고 추천 대상은 제가 지금 딱 30대 중반이거든요. 30대 초반부터 미리 관리하는 것도 좋다. 40대, 50대, 60대 이상이시라면은 당연히 더더욱이 같이 우리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효과가 저는 진짜 만족스러워서 저보다 언니이신 분들이면 저는 더더욱이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시술 이후의 관리법으로는 저는 그 시술 받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까지는 따로 관리를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시술의 효과를 보고 싶어서.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여기서 좀 더 유지를 잘 해야겠다 싶어서 요런 EMS 관리, 요거는 중주파 관리긴 한데 요런 걸로 탄력 관리를 같이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술 받고 나서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 느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술 후 주의사항은 쿨링 효과를 일부러 내지 않기. 쿨링 마스크팩을 한다던가 뭐 모델링팩을 더 한다던가 요런 거는 시술 직후에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니면 딱히 뭐 주의사항은 별로 없었고 제가 시술을 받은 피부과는 그 청량리에 있는 새로 생긴 피부과였는데 원장님이 되게 그 상담도 꼼꼼하게 해주시고 시술 받을 때도 진짜 꼼꼼하게 해주셨거든요. 댄서티가 어떤 위험 부담은 많이 없지만 시술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등에 패치를 붙이고 이 시술을 할 때 완전히 밀착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때 완전히 밀착을 해서 해야 되는데 팔자주름 부분이나 살짝 좀 텀이 생길 만한 부분들을 완벽 밀착을 잘 시켜줘야 부작용이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술자의 능력도 중요는 하니까 어떤 뭐 후기들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주의사항으로 추가를 하자면
레벨을 무조건 높일수록 효과가 좋다. 이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레벨이 낮으면 그 효과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평균적으로 레벨 한 3에서 3.5 이하, 아, 3 정도로 계속 진행을 했었고 제가 아프다고 느꼈던, 좀 뜨겁다고 느꼈던 광대나 목 쪽은 1 이렇게 좀 내려서 조절해가면서 부위별로 다르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그 원장님이 되게 꼼꼼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아프게 느껴진다 그러면 절대 참지 말고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레벨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댄서티 하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진짜 시술 받은 거 티 안 나게 야금야금 예뻐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느껴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탄력 관리나 리프팅 관리에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이게 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생성도 촉진을 시켜서 피부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솔직히 좀 느끼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같이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은 피부가 되게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는 기초 관리, 메이크업 관리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알림 꼭 클릭하시고 다음 영상도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